뭐 쉬는 시간에 조금 전에 배웠던 거를 뭐 복습하고 계셨겠죠? 그렇죠. 예. 뭐 그렇죠. 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간쯤 가다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거라고요. 예? 아니요. 이 문제 쭉 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정리를 하고 계신 건지. 그죠? 그래서 이 날짜는 고지하지 않고요. 모이셨을 때. 모이셨을 때 한번. 그래요. 자, 10번에 보시면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그죠? 예, 거기 보시게 되면 5번에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토지용 결정 과정에서 용도가 경합할 때 있죠. 그때는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예, 이거를 도출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왜 토지를 우리가 지역지구제 시행할 때 보게 되면 개발과 보전의 논리가 충돌될 수가 있죠. 예, 그때 그거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토지 적성 평가 제도 같이 그게 보전을 하는 게 최유 이용을 하는 건지 개발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예, 그런 식의 판단을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3번에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자산이라고 그랬죠. 이때 이 감가상각은 물리적 감가상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번 지문에 봤더니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키고 임장 활동을 배제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임장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배제한다 그러면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번 지문으로 들어와서 어디까지 보고 끊으면 임장 활동까지만 보고 끊으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내용을 어렵게 줘서 틀리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뺏거나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을 읽으실 때는 특히 예, 유념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11번에 보시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해서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이 부증성이고 2번이 개별성, 3번이 부동성, 4번이 영속성, 5번이 부증성이죠. 부증성이 두개 들어왔죠.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개가 들어왔을 때. 뭘 그럴 때 여기는 리액션이 아주 강하군요. 다른 것보다도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5번에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고 그랬죠. 부증성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늘릴 수 없는 거예요. 물리적 공급을.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뭐가 있어서?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묶어서 간단하게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물리적 공급을 제한하는 이 원인이 되는 특성과, 그죠?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특성이 있죠. 그게 올바르게 묶인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언급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증성과 뭐,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묶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리고 거기 4번에 보면,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그러죠. 이게 직접 환원법이라는 표현을 잘안 쓰는데, 그 직접 환원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신 거냐면 수익 방식 할 때. 기억하시나요? 아, 우리가 수익 방식에 가게 되면 그 직접 환원법이라고 있는데요. 에, 거기서는 무슨 가액을 구할 때, 수익 가액을 구할 때,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구하죠. 근데 이 환원율이라는 게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자본회수율이라는 게 다른 말로 상각률이라고 얘기하죠. 이 표정이 별로 밝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뭐꼭 해야 되나? 뭐 이런 표정이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잡한 건 싫어하죠. 그렇잖아요.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자본 수익률 있죠? 네, 이건 투자한 자본의 대가로 주어지는 수익률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게 되면 이자율 주죠? 예, 근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그 이자율의 크기에 위험에 대한 대가도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본시장의 이자율은 정기예금 이자율하고는 성격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하고 성격이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본의 수익률은 말 그대로 상각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 토지가 있죠. 토지 가치가 1억이에요. 근데 이 토지에 대한 자본 수익률이 있죠. 1억을 투자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수익률이 10% 주어진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1억에 10%면 얼마겠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 토지는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토지의 가치를 구할 때는 여기 있는 자본 수익률이 있죠. 얘만 할인율로 쓰면 돼요. 예, 요렇게 구하는 게 요게 직접 환원법이라고 그래요. 직접법 또는 직접환원법. 그러니까 직접환원법에서는 뭐를 고려하지 않냐면 자본의 수익을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환원 방법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기 건물이 있죠. 건물의 가치가 3억이고요. 수명이 50년이에요. 근데 건물과 같은 상각자산은 얘도 자본 수익률이 10%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3억에 10%면 얼마겠어요? 근데 얘는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때 이 건물의 가치가 그대로 3억이 되진 않겠죠. 뭐가 발생하냐면 감가상각이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건물의 가치가 감가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수익가치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건물과 같은 상각자산에 여기 있는 자본의 수익이 있죠. 그거는 n분의 1을 써요. n이라는 게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50년이죠. 50분의 1을 하면은 0.02가 나와요. 즉 2%. 자, 그러면 3억에 2%면은 600만 원이에요. 그럼 얘는 매년 3천만 원의 수익 올리는 과정에서 매년 600만 원씩 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50년의 시간이 경과하면 3억이라는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 투자자는 50년의 기간 중에 자기가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 얘만 계산해서 0.1을 놓으면 안 되고 뭐까지 감안해서 자본 회수율까지 감안해서 0.02로 이렇게 해서 건물의 가치를 구해야 돼요. 이렇게 건물에다 적용하는 거를 직선법 또는 직선환원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같이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 애는 무슨 법을? 직접법을. 건물과 같이 이렇게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애들은 직선환원법. 이것 말고도 연금법이라든가 또는 호스콜드법 이런 게 있어요. 상환기금법. 네. 거기까지는 인용한데 여기는 여러분 시험상에서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30회까지 오는 동안에. 네. 아, 근데 제가 수업하면서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예, 그 이상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 부분적으로는 설명을 해드렸지만, 예. 이 안에서 뭐는 설명해드렸냐면, 상환기금법은 배우신 거예요. 상환기금법은 뭐 할 때 배우냐면, 감채인계수 할 때. 감채인계수의 논리가 나중에 원가법에서 이 감가상각 방법 있죠. 거기 가면은 뭐가 있었냐면 거기도 역시 상환기금법이라고 있어요. 같은 거예요, 맥락이.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 왜 선생님이 끄집어내서 설명했겠어요? 공부하다가 쭉 봤는데 직접 환원법 배운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그냥 요런 정도다라는 것만 해 주셔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이거를. 네?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시면요. A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그 공원이 새롭게 조성이 되고요.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중에서 어떤 특성에 의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게 부동성하고 위치의 가변성이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쪽에 강의를 해드릴 때 이렇게 묶어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부동성이 있죠. 얘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잖아요.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우리가 위치의 가변성. 거기에 아파트에 원래 있는 위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달라져서 경제적 위치나 이게 변했다는 얘기고
부증성으로 인한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라고요. 그래서 얘가 기출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개를 묶어서. 그럼 한번 얘들도 묶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공급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 공급이 차단이 되거나 토지의 공급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무슨 공급이 가능하냐면 경제적 공급이 있죠.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묶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부증성하고 뭐하고 용도의 다양성을 묶어서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13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되고요.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게 돼서 경제적 가치를 우리가 증대시키고 토지 이용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 이행과 전환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후보지 이행제예요. 그러니까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공급의 늘리는 증가라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용도의 다양성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입문 특성에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아직 입문 특성에서 답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입문 특성에서 답을 혹시 유도하면 용도의 다양성이 일단 제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 입문 특성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예, 정리하신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예, 문제 15번을 한번 가보시게 되면 부동산 특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1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화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거는 부동성에 기인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재생산할 수 있다는 게 틀린 거죠. 재생산할 수 없다라는 거. 개별성이라는 건 토지 외에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2번에 가면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부동산의 어디에 영속성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 정도 이게 난이도 수준이면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근데 기출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정리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보시면 문제 17번 있죠. 예, 17번에 보시면 토지와 관련된 정의를 물어봤을 때요. 거기 보면 5번에 토지도 일반 상품처럼 생산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토지에는 이 한 필지마다 지번을 부여하되 필지는 별도로 등기하지 않는다니까 역시 틀렸겠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광물의 취득을 국가가 허가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광물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지문에 보면 토지란 지표면상 무한히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미채굴의 광물도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에 보면 사유권이 설정된 토지에 있어서 한계심도 이내에서 지하공간을 공공목적으로 이용시 이용저해위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게 최근의 추세죠. 그래서 요즘은 지하에 뭐 지하철 공사하게 해서 지하공간의 일부를 건드리거나 하게 되면 다 뭐를 해줘야 돼요. 다 보상을 해주는 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극히 상식적인 면에서도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가지고요. 아, 18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설명을 물어봤죠. 예.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첫 번째, 토지의 이용 방식이나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동성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 대답이 시차를 두고 나오는군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으면요.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대답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저 남자 목소리 나온다니까요. 짧고 굵게. 네? 근데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시차를 두고 나온다든가 자신이 없는 목소리가 섞이다거나 아니면 누구 목소리 큰 사람 따라가는 것도 있죠. 여기서 부동성 그러면 좀 이따가 부동성 이렇게 따라간다고요. 그러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자, 토지의 이용 방식이나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부동성이 맞고요. 아까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토지가 놓여 있는 환경에 따라 이용 방식이 틀려진다는 거죠. 얘가 도심에 놓여 있거나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 농촌 지역이 있죠.
예, 거기 평야에 놓여 있으면은 이용하는 방법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위치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토지는 영속성의 특성이 있으니까 토지의 경제적 가치도 영속적이라고 그러죠. 그럼 틀리죠. 물리적인 측면에서 영속적이라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으니까. 경제적 가치는 파괴될 수 있다 없다. 파괴될 수 있는 거예요. 영속성의 또 다른 표현을 불계성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영속성이 있죠.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그런다. 불계라는 게 파괴되지 않는 성질이라고요. 파괴되지 않는다는 건 물리적 측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양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돼요? 파괴될 수 있다고요. 강원도에 가면은 폐강촌 있죠. 예, 네, 거기 놓여 있는 토지가 탄광 산업이 호황일 때는 경제적 가치도 상당히 크다라고 봤는데 폐강이 된 지금에는 경제적 가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하지만 물리적인 거는 영구히 존재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의 위치에 대한 평가 있죠. 예, 이거는 용도에 따라 그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부증성은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차단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그랬죠. 예, 그랬으면 틀렸다는 얘기죠. 물리적 공급을 차단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설명은 몇 개? 두 개.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19번에 위치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거기 보시면은 접근성이란 대상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경비, 노력 등으로 측정되는 상대적 비용을 말한다고 그러죠. 그게 교통비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통비용이라는 거는 이동할 때 소요되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과 노력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통비용이 적게 들면 접근성이 좋은 거고요.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접근성이 안 좋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접근성을 봤을 때요. 2번에 보면 어떤 대상물에 대한 접근성은 좋아도 대상물이 인간 생활에 위험성을 주거나 혐오의 대상이라면 오히려 감가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집 주변에 뭐 화장장이 있거나 변전소가 있거나 가스 저장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위험과 또는 혐오시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인천 광역시하고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붙은 게 뭐냐면 그 쓰레기 처리장 있잖아요. 예, 그 쓰레기 처리를 하는 시설을 인천에다 아마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시안이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든 옮겨가야 되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인천에 있는 그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도 그게 한시적이니까 참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약정된 기간이 끝나가면 걔들 어디론가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계속 거기에 있으려고 하면 거기에 상하는 만큼에 대한 뭐를 보상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어느 지역을 들어가든지 간에 그 지자체 그 단체장하고 그 지역의 그 국회의원은 난리 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압박을 가할 거 아니겠어요? 다음 선거에 표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위협이니까. 곧 이제 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끝났잖아요. 2년 후면 이제 그 지자체 이제 선거한다고 대통령 선거도 있고. 예, 그럴 때 이제 그게 역할이 이제 틀려지는 거죠. 기를 쓰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참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그런데 그게 그 또 정치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고. 그게. 예전에 보면은 왜 그 지금 경기도 도청 소재지 있죠. 그게 수원에 있거든요. 그게 수원에 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수원하고 인천이가 어딘가 한번 붙었을 거예요. 붙었는데 수원 쪽에 국회의원이 어쨌든 간에 뭐 그 당시에 파고도 좋았던지 수원으로 정해진 거죠. 지정학성 위치로 그게 중간 아니냐 뭐 이런 논리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는 절대적 위치라고 있죠. 예, 절대적 위치는 지리적 위치의 그 고정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부동성과 관련이 있고요. 상대적 위치라는 것은요. 대상 부동산 주변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로 주변의 토지용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를 상대적 위치라고 그러고요. 크게 말하면 경제적 위치라고도 그래요. 지리적 위치는 변할 수는 없어도. 예,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근데 5번에 보면 해당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절대적 위치가 상대적 위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 여지가 없다라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 위치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상대적 위치의 변화 있죠. 예, 거기에 따라 그 위치상의 이용 방법도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중시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다 이런 논리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옆 페이지에 보면은 21번에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물어봤죠. 그거는 이제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그 부동산의 법적인 이제 성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토지 소유권의 범위예요. 범위를 보면은 얘가 공간적 범위가 있고요. 이게 내용적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적 범위에 따라 구별하는 게 지표권. 그 다음에 지하권. 그 다음에 이제 공중권. 내용적 범위에 따라 구별하는 게 점유권. 그 다음에 사용권. 그 다음에 처분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법적이라는 게 우리나라 민법이 아니라 이게 영미법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상에서 보면요. 토지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이 수익권이라는 거는 사용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용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걔네는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 그래요. 그래서 걔네가 중시하는 게 점유권이에요. 그 걔네가 점유권 행사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내 집에서 꺼지라는 거예요. 그게 미리 보면 나오죠. 내 땅에서 꺼져라, 내 방에서 꺼져 나가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정한 그 죄 중에서 제일 중한 죄 중에 하나가 무단 주거침입죄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그게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무단 주거침입죄 있죠. 예. 그게 그 기사인가에서 잠깐 봤는데 부부가 이렇게 별거 중이었는데 예, 소유는 남편 소유고 근데 부인이 아마 누구 또 다른 사람을 만났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단 주거 침입죄 있죠. 주거 침입죄. 예, 그래서 벌금형 맞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강화되고 있다고 보셔야겠죠. 근데 여기 문제가 토지 소유권의 무슨 범위 물어봤어요. 제목이 공간적 범위죠. 그럼 이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이 지표권 나오죠. 예, 2번이 공중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4번이 지하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9번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죠. 예, 뭐 우리가 지하철 공간, 아, 뭐 지하도 공간이라든가 지하 상가 이런 거 만들 수도 있고요. 한전에서 고압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중 공간에 9번 지상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9번 지상권은 공중과 지하에 다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예, 틀린 게 3번 준 거죠.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이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광업권의 객체로 인정을 하는 경우죠. 이게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서 두 번 나왔었어요. 예, 15인가 16회 때 두 번 연속으로 나오고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 이후로는 이제 공간 개념을 물어봤을 때 개발권 양도제도 뭐 이런 것도 있죠. 공중공간 활용 방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선생들이 만약에 공간 개념을 물어볼 때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게 지하권이에요.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 거기 5번에 보면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요.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 있죠. 우리나라 민법상에서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되게 추상적이죠. 어디까지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쟁이 발생해요. 일조권 침해나 이런 등으로. 그러면 개인 간에는 조정하기 어렵죠. 그럼 이제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3번 지문에 보면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놨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지적도가 이게 수평 지적주의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경계가 뚜렷해요. 그나마 수평 공간은 어디까지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공중과 지하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는 법으로 뚜렷하게 구별을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은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다고 그랬죠. 구분지상권은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들어갈 수 있어도 개발권 이전제도라든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죠. 그렇죠? 개발권 이전제도에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개발권 이전제도? 물론 TDR이라고 그러죠. 예. 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안 돼 있어요. 또. 거기까지 말 그대로 보전적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있죠. 정부가 재정 부담을 지는 건 아니고요. 뭐를 발급해 주냐면 손실에 따른 개발권을 발급해 주고 그거를 양도가 가능하도록 허용으로써 손실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발권을 발급해 주는 경우지 만약에 보전지역이 있고 무슨 지역이 있을 때 개발지역이 있을 때 보전지역 내에 있는 이 사람들의 손실을 개발지역의 소유권이 있죠. 예, 이걸로 바꿔준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두 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 뭐냐. 그러면 개발권 이전제도 나와야 되고요. 소유권 부여를 통해서 손실을 보상해 준다면 틀리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말이죠.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부 교과서를 보게 되면 개발권 이전제도가 앞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공간을 얘기할 때. 근데 통상 개발권 이전 제도는 지역지구제만으로는 도시성장 관리가 힘들었을 때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개발권 이전 제도이기 때문에 이 토지 정책상에서 그게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총론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그죠? 예.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원 중에 하나인 부동산 이제 경제론에 대해서 자 여기도 이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겠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요 수요의 성격이 있죠. 예. 이거는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냐면 예, 사전적 개념이죠. 여기 있는 요 수요라는 것은요.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이자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지 얘가 실제로 예, 구매한 양을 얘기한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수요라고 그랬어요? 예, 유효 수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 있죠? 예, 그거는 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걸 우리가 지불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요 구매력에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외에 저축하고 금융 대출금이 있죠? 예, 얘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라면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축하거나 융자를 받거나 그러진 않지만 부동산이 고가의 자산이다 보니까 금융대출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6.17 대책 있죠. 거기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대출 규제를 강화시킨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 거주 있죠. 예, 그런 거를 강화시킴으로써 갭 투자를 막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난리 난 거죠. 이거 규제하는 과정에서 법의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묶이게 되면은 갑자기 돈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아마 이번에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의 수정 상황을 아마 두는 것 같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예. 시행이 딱 되고 나면은 그 법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그 법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뭐
집살 여력이 안 되거나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규제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해. 규제할 바에는 더 많이 하지.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박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명시가 돼야만. 그렇죠. 기간이 명시가 되지만 그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량하고 이제 절량에 대한 것에서 예, 뒤에서 한번 또 정리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유량하고 절량을 우리가 구별할 때는 단순하게 유량 절량만 하는 게 아니라 주택 유량과 절량에 대한 변화 있죠. 예, 거기까지도 같이 한번 해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유량 변수하고 절량 변수 있죠. 구별 정도. 얘는 뭐가 주어져야지만, 예, 이게 주어져야지만 파악이 분명해지죠. 절량 변수의 대표적인 거뭐 배우신 거 기억나나요? 뭐요? 우리가 그때 이거는 얘기해 드렸죠. 인구와 재고와 자산이 있죠. 예, 얘가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기출 문제상에서는 얘네 세 가지가 기본이었어요. 세 가지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얘가만 답으로 세 개만 쓴 거예요. 계속. 그다음에 지가라는 것도 있죠. 예, 토지 가치를 평가할 때는 기간이 아니라 시점이 주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매 순간 토지의 가치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기준으로, 시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감정 평가가 하게 되면 기준 시점이 있죠. 예, 그걸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량 변수 안에서는 우리가 렌트라는 것도 있죠. 렌트를 우리나라에서는 지대 또는 뭐로? 임대료로 번역해서 쓰고 있다고 그랬죠. 지대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쓰는 게 뭐예요? 그게 지대예요. 그죠? 지대의 또 다른 표현이 뭐? 임대료. 그죠? 그다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소득세 신고 들어가죠. 예, 그때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죠. 걔도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변수라고 그랬을 때 주택 보급률 있죠. 예, 유량 절량 중에 어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자, 어디선가 유량이라고 그러는데 선생이 계속 돌아서지 않고 계속 버팅기고 있어요. 그죠? 그럼 뭐란 얘기예요? 그럼 절량이라는 거예요. 얘는 어디 변수에 들어간다? 절량에. 예, 주택 보급률이라는 건요. 가구수 대비 이 주택수의 크기를 갖고 보급률을 측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2018년 기준에 했을 때 102%? 그러니까 가구 수보다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주택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을 해보면은 한 1,980만 가구가 있다고 그러면 2,080만 이 주택이 시장에 공급돼 있으니까 100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부족해요. 주택이 부족하죠. 주택이 부족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번에 나오잖아요. 저기 높으신 양반들도 집이 여러 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주택자에 대한 뭐를 규제를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지난번에 정부가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주택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상의 혜택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장려했거든요. 근데 졸지에 지금 그거 다 없애버리고 규제를 강화시키니까 또 거기는 거기대로 불만이 된 거죠. 아니 하라고 그래서 들어온 건데 갑자기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주택 보급률도 어디에 들어간다? 예, 절량 변수에 들어간다는 거. 왜냐하면 얘네가 다시 언급이 됐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인구와 재고와 자산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런 애가 들어오면 또 당황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인구 변동분 있죠. 예, 인구 변동분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얘는 유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인구의 크기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 도시에. 그러면 기준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대 인구와 2019년의 인구를 빼면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년 사이에 인구의 크기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 연도를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얘는 유량 변수에 들어간다는 거.
알겠죠?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것 중에요. 거기 그 3번 문제 가시게 되면, 예, 거기 가면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변수들이 있죠. 유량 변수하고 절량 변수가 옳게 묶인 걸 물어봤어요. 그죠? 3번에, 먼저 3번을 보시는 거죠. 자, 지대 수입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유량이죠. 자산은? 인구? 재고? 가계소득? 예, 그 다음에 아파트 생산량? 유량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거기 해설을 보시게 되면, 해설에 보면 유량 변수 있죠. 거기 가면은 소비, 저축, 소득, 임대료, 생산량, 투자 수요, 공급, 인구 변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유량이죠. 근데 그 밑에 절량 변수를 가게 되면 거기 가면은 인구,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왜 이거를 굳이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겠어요? 안 물어볼 테니까. 그죠? 거기 쭉 읽으면서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면은,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구별해 드린 거예요. 이거 잘 또 정리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또 확인 한번 해볼 테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요 법칙 아시죠? 수요 법칙은 뭐를 수요 법칙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순간적으로 선생이 울컥할 뻔했어요. 그죠? 그죠? 아니 이게 모시고 옥상으로 가야 되나? 뭐 지금 그런 생각한 거죠. 순간적으로. 이 수요 법칙이라는 건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있죠. 예,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라고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고요. 그죠? 이 기본이에요. 이게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계산할 때도 이게 있어야, 그죠? 이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뭐예요? 그게 수요 곡선이라고요.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왜?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잖아요. 얘가 우하향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 중에 대체 효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효과라고 있어요. 이 대체 효과라는 거는 이 해당 재화하고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있죠. 예, 그게 상대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봐도 뭔가 많이 수상하다는 얘기죠. 이게 얼굴 표정하고 정리가 되신 거하고는 좀 틀리다. 아까 조금 늦게 오셨죠?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죠? 예. 이게 아직 하진 않았지만, 맘만 먹으면 금방 끝날 것도 같고, 근데 막상 해보면은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다시 절감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험을 이 과목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 얘 말고도 민법이 있죠? 그 다음에 2차 있죠? 걔네도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얘네가 둘이 효용이 같죠. 단만 내니까. 근데 얘 가격이 2,000원이고요. 얘도 가격이 만약에 2,000원이었을 때, 그러면 내 기호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데, 어느 날 이 가격이 3,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상대 가격이 하락한 거죠. 네, 그러면 얘 소비가 줄어들고 얘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 가격이 2,000원일 때, 그죠? 이렇게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얘가 가격이 얼마로 오르면? 예, 3,000원 오를 때 얘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는 얘에 대한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얘 소비가 거꾸로 늘어나겠죠. 근데 반대로 이 가격이 1,000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비싸진 거죠. 예, 그러면 가격이 하락한 올리고당의 소비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있는 대체효과라는 게 표현이 나올 때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1번 문제 보시면 4번 지문이 있죠. 4번 지문에 보면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소득효과에 의해서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걔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소득효과가 아니라 대체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이 소득효과 있죠. 소득효과 소득이라는 거는 명목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목소득이라는 건 화폐소득을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의 무슨 소득? 명목소득이고요. 이 실질소득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화폐소득이 있죠. 예, 이거를 그 상품의 가격으로 나눠서 측정하는 게 실질소득이에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쌀 한 가마의 가격이 있죠. 얘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100만 원이잖아요. 한 가마의 가격이 10만 원이죠. 그럼 내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쌀 몇 가마를? 예, 이게 실질소득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죠. 이번에 재난지원금식으로.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100만 원을 보조해 줬어요. 그러면 내 명목소득은 그대로지만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거다는 것은 200이 되잖아요. 10만 원이고. 그러면 20가마를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명목소득은 그대로지만 무슨 소득? 실질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만약에 물가 상승이 있죠. 인플레 등이 심하게 되면은 실질소득이 줄어들어요. 명목소득은 그대로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의 가격이 2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100이잖아요. 근데 20만 원이면 다섯 가마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월급 받아도 삶이 더 팍팍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소득 효과에서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거고 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실질 소득이 늘어난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양하는 것은 대체 효과하고 무슨 효과? 소득 효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더라. 근데 이게 여러 번 시험에서는요, 딱 한 번 나왔어요. 똑같이 대체 효과인데 무슨 효과로? 소득 효과로. 그죠? 예. 그리고 여기 1번에 2번에 보면 수요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양을 나타낸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맞는 거는 1번이 되겠죠. 수요 곡선이란 단위당 임대료와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그 관계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곡선에서. 그래서 얘는 여기 가격 또는 임대료하고 뭐하고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죠.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일정할 때 오로지 뭐만 변하는 거예요? 임대료만. 그러면 임대료가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어들고요. 임대료가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 관계가 이 하나의 곡선에서 나타나는 게 수요 곡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 가격과 임대료와 수요량과의 관계를 곡선으로 나타난 게 무슨 곡선이다? 그게 수요 곡선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왜 우하향 하느냐? 그거는 소득 효과하고 무슨 효과로? 대체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1번 문제 4번 지문이 있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때문이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수요량의 변화하고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를 우리가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쉬우셨다가 5분 쉬었다가 2번 문제에서부터 한번 쭉 해보시죠.